슬레이담 시작합니다. 카탈리스트. 이번에는 앰프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멀티급 앰프. 라이식스에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죠. 전체적으로 외관하고 한 게 다 콤보 앰프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유닛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등 좀 멀티급인 그런 콤보 앰프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 정도 크기 그리고 이 정도 외관이다 라고 보시고 우리 사운드 들어보면서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무게! 오! 그냥 콤보 치고는 되게 괜찮은 무게? 네, 저도 한 손으로 들 수 있죠? 네. 네. 이 정도 무게. 네. 여러분들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야, 커다란 콤보 앰프가 왔네요. 라인식스에서 나왔어요. 카탈리스트. 원래 라인식스 앰프가 막 저것도 범인도 잡고 그러는데. 아하, 워낙 무슨... 지능이 뛰어나서. 아, 그렇죠. 예전부터 라인식스에서 네. 밀고 있던 그 라인 중에 하나가 네. 디지털 콤보 앰프였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옛날부터 제 기억에는 합주실에 라인식스 앰프 콤보 앰프가 항상 한 대씩 정도는 있었는데 다 디지털이어가지고 이펙터를 가끔 안 가지고 오는 날에는 이거 좋아요? 이거 딱 있었으면 아싸 이러기도 했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라인 그대로 가져온 라인6의 최신 모델입니다. 카탈리스트 콤보 앰프. 오호. 얘는요 우선 헬릭스의 기판을 그대로 옮겨 담은 사운드 면에서나 기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가진 그런 콤보 앰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오리지널 앰프 디자인이 6개가 들어있어요. 뭐, 그래서 뭐 클린이나 하이게인, 뭐 크런치, 부티크, 뭐 다이나믹, 샤인 뭐 이런 것들 6개의 앰프가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빌트인 이펙터 18가지와 그리고 리버브 6가지의 다른 리버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감쇄기가 있어요. 집에서 사용할 때 이게 60와트인데 꽤 크죠 그럼? 네. 근데 그거를 2분의 1로 감쇄시키는 감쇄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USB 인터페이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에디트 앱이나 네, 그 레코딩 다이렉트 네.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그 소프트웨어로 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온 카탈리스트 모델은요. 60와트짜리고요. 오호. 네, 7x12 방 하나 들어있어요. 12인치짜리 하나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이 위 모델이 100와트짜리고요. 걔도 7x12고요. 그 위에 모델, 최상위 모델이 200와트짜리인데 걔는 12인치가 2개. 예. 2x12로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60와트의 롤 가져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판에 보시면요. 네. I/O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네. 네, 뒷판에 I/O 시스템 보면요. 뒤에 우선 파워 있고요. 지금 파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감쇄기예요. 집에서 사용하실 때 와트수 줄일 수 있는 감쇄기가 여기에 딱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USB 단자 있고 풋스위치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억스 단자 있네요. 그리고 폰 단자랑 샌드 리턴에서 루프로 돌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모드, 루프 모드와 파워앰프 인 모드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설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네, 이 노브가 있고요. 다이렉트 아웃 네, 바로 연결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노브를 쭉 볼 수가 있는데 네. 우선은 이 플레이 채널 A와 B 나눠져 있는 채널 A, B 채널 두 개가 있고 이건 풋스위치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바꿀 수 있고요. 매뉴얼 버튼이 있고요. 네. 매뉴얼은 이제 누르자마자 누르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앰프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네,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채널 A 채널 B 채널 네, 이렇게 저장해서 저장값 불러와서 쓸 수 있고요. 여기에 부스트 노브가 있어요. 여기는 누르면 부스트가 되는 네 부스트 버튼 이거 좀 얌전하게 되네요. 네 지금 이게 클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더 얌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분수도 값이고요. 네. 여기 개인 값 있고요. 네, 개인 그리고 베이스 값, 미드 트래블, 프리센스 여기 EQ 값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옆에 챈 볼륨 값하고 이펙트 리버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각자의 채널 볼륨 네. 설정하는 거고요. 네. 이펙트의 값 여기 네. 보시면 각자 이펙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펙트와 리버브는요 2부에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전체적인 마스터 볼륨 네. 네.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우리 셀렉터에 있는 지금 우리가 네,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선 매뉴얼로 옮겨서 이 셀렉터로 되어 있는 이 앰프의 사운드 들어볼 건데 네. 우선 지금 연결을 어떻게 했냐면 이 앰프 다이렉트로 컨덴서 마이크로 받았고요. 네 받았고 그리고 저 다이렉트 아웃. 네. XLR. 네. 다이렉트 아웃에서 지금 5인패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 드릴 거예요. 네. 네. 자, 클린. 클린입니다. 네. 자, EQ 값 좀 설정해 볼게요. 네. 부스트는 많이 되나요? 네, 지금 클린에서 부스트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좋다 이거. 네. 굿. 자, 부티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는 앰프가 뭐 좀 뭔가 핸드크래프트 톤 네, 뭐 느낌의 부티크. 약간 진공관 앰프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자 차임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아 이건 좀 뭔가 딥한 소리가 나네요. 아 비거 앤 딥퍼. 아 어, 되게 부드럽다. 부드럽고 좀 이렇게 환해 화사하네요. 네네네. 크런치. 크런치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 크런치. 게인 눌러볼까요? 부들부들하네. 라인식스 이제 옛날에 이제 연습용 많이 팔았잖아요. 16만 원짜리. 아, 네네네네. 작은 거, 뚜뚜레 같은 거. 그 작아서 클린 톤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하. 다 찌그러져 있어. 그렇지. 개인을 그렇죠, 그렇죠. 올리게 올 수밖에 없어. 볼륨 올려도 좀 찌그러지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넉넉하니까 클린이 참 깨끗하고 좋네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한번 가볼게요. 다이나믹. 아 개인값은 다 미니멀하면 없어지네요. 아 미드 개인톤을 좀 살린 사운드. 그런가요? 네. 한번 할까요? 네. 어, 개인 부스트가 되는군요. 개인 부스트야.
다이나믹해. 오, 좋아, 좋아. 다이나믹 진짜 좋다. 아, 좋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게이 할게요. 네. 하이게이. 아, 이거는 게인을 줄였는데 네. 조금 들어와요. 들어와. 마스터카. 게인을 좀 하려. 예스. 예스. 와우. 하이게인에서 부스터는 그렇게 막 역가가 크진 않네요. 네. 이미 게인값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많아가지고. 네. 오, 좋네 이거. 오, 이렇게 디지털 앰프 중에서는 그래도 라인 6가 제일 나요. 네네네네. 그리고 우리 리버브나 네. 이펙터는 나중에 설명을 하게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직관적으로 지금 네. 넣어보죠 뭐.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매뉴얼만 봤을 때 네.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냥 하이게인에서. 네. 오.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냥 우리가 지금 안 만졌어. 리버브랑 딜레이 안 만졌는데요. 참 좋은 거 들어가 있네. 아, 이거 사운드 퀄리티 진짜 좋네요. 예. 그 선명도랑 그런 것들이 원래 디지털 앰프 답답하잖아요. 그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가루가 나오는 거 같고. 네, 맞아요. 안 뻗고. 안 뻗고. 다 붙여버리고.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구체적으로 안 들리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 많이 개선이 됐네요. 와, 이거 사운드 너무 좋네요. 예, 그러면 집에서는 이렇게 크게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 뒷부분에 감쐬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30W.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2분의 1로. 이거 집에서 쓰기 딱 좋다 이거. 그러면 마스터 좀 추게. 오, 좋네. 그리고 뮤트가 있어요. 우리 뮤트 헤드폰. 있어. 뮤트 2분의 1, 30W, 60W. 대단한 걸. 네. 자, 이렇게 감색의 기능 집에서 사용할 때 너무너무 좋고요. 혼자 그냥 기타 연습할 때 연습용으로 되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들고 있는 이 판넬은요, 앰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착되어 있는 판넬인데, 네. 여기 보면은 모든 설명, 개요, 그리고 기능들, 펑션들 네, 다 설명이 되어 있고, 네. 이따가 2부에서 만나볼 이펙터의 기능, 그리고 숨어 있는 기능들의 약간 계략적인 설명들이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앰프에 올려놓으시고 참고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더 디테일한 사운드 어떻게 조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 뵐게요.